세세됐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. 뽀얘졌어. 그리고 그 코에 그 안경 자국 그것도 지금 시커멓거든. 약간 아직까지는 다 안 나가지고 시커먼데 거기도 괜찮아졌고 나 괜찮았어. 근데 분명히 그 알러지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괜찮아진 거야. 완벽하게 괜찮아진 건 아니라 그지? 여기 이제 여기 이거를 셋업했잖아, 그지? 이거 셋업했다고 이거를. 그러니까 코 옆에는 이거 말릴 거야. 이거 스테로이드. 즉 피부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발라줄 거야. 그지? 눈 옆은 조심해야 돼. 이거는 이마에 발라줄 거야, 이마에. 그지? 이거 무좀약, 앤티바이오틱 그런 항균 그런 건데, 이마에다가 약간, 아주 얇게 발라줄 거야. 아주 얇게. 그럼 그 밑에 있는 뭐, 더러운 거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은, 괜찮을 거라, 그지? 그리고 목에는 이거 발라줄 거예요. 더 약한 거. 스테로이드 약한 거.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거거든. 6,000원 주고 이거는 무좀약이야 이거는. 세 개 15,000원. 이거는 목에 발라줄 거야. 끝났어. 끝났는데 어제 그저께 나갔다 왔다 눈도 좀 약간 붓고 눈도 약간 붓고 또 귀에 또 있잖아. 귀에 그것도 내 생각에는 이거 발라줄 것 같아. 이거 발라줄 것 같아. 귀에 무좀약. 이게 뭔가 더러운 게 피부 안에 있는 거야, 그지? 그걸 없애줘야 돼. 그지? 그리고 엔티에스테 할머니 크림. 이거는 코 밑에 코 콧구멍인데 약간 발라줄 거야. 시원한 냄새 나더라도. 시원한 냄새 나더라고. 다 됐나? 눈 위에는 안 발라. 눈 위에는 바르기 위험해. 거기는 그냥 씻어야 돼. 여기 어쩔 수가 없어. 물론 나중에 한번 무좀약 가지고 한번 발라줄까? 근데 거기는 힘들어. 거기는 약 바르기 힘들어. 눈 위에 약 바르면 거진 눈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뭐 100%지 뭐. 이거 60개야, 60개. 하나씩 눈 한쪽 해서 한 달 쓰라는 거야. 3개월어치 준 거야, 그지? 근데 두 개 쓸 필요 없어. 이거 하나면은 하나 가지고 한 방울씩 주면 돼. 그지? 두 개 쓸 필요 없어. 3개월어치인데 이렇게 내가 쓰면 6개월이 쓸 수 있어. 근데 2개월마다 바를 수 2개월에 또 바를 수 있대. 한 방울씩 더 갔다고, 그지? 내려갔더니 들어갔어.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야? 2006년도까지 쓸 수 있네. 오래 남았네. 이거 많이 세 달 있다가 또 한번 가야 되겠다. 나는 이제 뭐 계속 알러지 있는 거니까. 내가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왔거든.
매쑥 쑥 나갔는데도 이제 뭐 비 왔잖아, 그지? 요번에 비 왕창 왔잖아. 그러니까는 많이 날아가겠지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문제였지? 기좀 기닦는 거 좀 해줄게. 뭐 문제였지?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이걸 해야 돼, 그지? 해야 돼. 그리고 내가 내 소화 기능을 보니까는 아침 이제 물 먹었지? 물 먹기 시작했지? 이거 한 잔 먹지? 그럼 이제 8시, 9시 시작하는 거야, 그지? 그러면은 뭐 10시, 11시까지 아침 먹어. 그리고 또 물 두 컵 먹고 또 술 또 한 컵 두 컵 먹어. 그러면 3시, 4시 되지. 그럼 또 저녁 먹어. 그다음에 또 저녁 먹어. 그다음에 물 두 컵 먹어. 그럼 한 7시쯤 된다고, 그지? 그러면 나는 6시, 7시부터 안 먹어. 아무것도 안 먹어, 그지? 물 마실까? 물 마셔. 그러니까 보니까는 한 10시, 12시 되니까는 술이 깨. 그리고 1시, 2시 되니까는 담배가 클리어 돼. 그지? 그리고 한 4시, 5시 되니까는, 몸에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지금 약 먹으면은 되게 좋지. 왜냐면 몸이 클리어 되니까, 그러니까 클리어라고, 그지? 그럼 나는 4시부터 8시까지,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내 몸은 클리어예요, 클리어. 음식도 없고 술도 없고 뭐 담배도 없고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것도 없고 클리어예요, 클리어. 정상의 정상.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정상인가? 그렇게 봐야 되잖아, 그지? 아무것도 안 할 때.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대. 지금 정상이지, 그지? 지금 정상이야. 물만 두 컵 마셨잖아, 세수하고. 지금 정상이야. 4시부터 8시까지 정상이고. 이제 이거 들어가잖아.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니야. 몸이 또 레버하고 뭐 몸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야 돼, 그지? 소화 기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. 뭐 그거를 써가지고 뭐 나중에 내가 저기 그 엔티히스타민 약을 갖다가 뭐 언제 먹어야 될 거야. 엔티히스타민 약을 새벽 3시, 4시 먹는 게 딱 좋다고, 그지? 그럼 몸이 다 비어있잖아. 담배도 없고, 리코도 없고, 밥도 없고, 이때가 되면 몸이 제일 정상이잖아. 그럼 3시, 4시 먹으면은 4시부터 9시까지 엔티히스타민 메디슨이 내 몸을 워킹 할 거라고. 그러면서 9시, 10시에 술 마시고, 밥 먹고, 또 하면 되는 거야, 그지? 그게 바로 틈새? 틈새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. 틈새가. 그지?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먹고 밥 먹고 그다음에 약 먹어. 그러면 효과 거진 없다 봐야지. 그지? 효과가 뭐 막 50% 떨어진다 봐야지. 그지? 그게 문제야. 몇 분 돼서 지금 아쉽구나. 이 눈에 안약 집어 있는 거 이것도 잘
집어야지 빠져나온다고. 빠져나오면은 빠져나온다고. 관리를 해야 돼. 관리를 해야 돼.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세수하고 막 물로 대충 물하고 대충 세수하고 한 번 씻고 막 피부 뭐 무슨 피부 로션도 안 바르고 가는 거야. 피부가 가는 거야. 그지? 가는 거야. 이런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지, 피부. 근데 이 안에 무슨 막 폭탑이라고 막다 데미지가 났다고 봤어. 아,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아직도 뭐, 포스톨이 딱딱하지 않아. 그것도 시즌 알러지 때문에 몸이 리젝 노는 건가? 딱딱하지 않아. 김치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봐야지 뭐. 이런 특별한 거 없어. 잘 돼간다 그러니까는 뭐 약간 그 커미션도 약간 약간 챙겨주고 뭐 그런 것도 만들어줄 것 같아.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는 커미션 올라오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나중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그지? 내가 많이 데리고 왔어. 그러면 내가 많이 매칭 뭐 0.01% 주면은 내가 또 거기다가 몇 프로 타임스 몇 프로 더 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얼마큼 가져오고 얼마큼 버나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고. 나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5,000명 데려왔는데 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500명 데려오고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고. 누가 자기 스폰서고 누가 누구 때문에 데려왔다 그걸 적어내고 써야 된다고. 그지? 그래야지 분명히 다음 세상에서는 컴패러블 한 세상이야 경쟁 세상이야. 잘난 사람은 올라가고 못난 사람은 내려가고 그런 세상이라고. 이 친구는 하나 좀 더 뿌려야 돼. 분명히 그런 세상이라고. 그지?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. 누구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누구누구 초대로 해서 왔다 그러면 그거한테 이제 나중에 적어낼 거 적어내잖아. 자 컴퓨터에다가 써내잖아. 그러면 그걸로 커미션이 올라가고 돈을 받아야 된다고. 잘했으면은 박수 받고 못했으면은 못할 게 없잖아 이거. 그지?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뛰어다니고 얼마큼 열심히 하냐 그거지. 그지? 뭐 그런 것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. 참 이상해. 몰라. 기껏 봐서 그럴 수도 있지. 근데, 내가 만약에 여기 약사면은, 아침에 오늘하고 수고하셨다고, 커피나 한잔 드시든지, 세븐업, 여기 조그만 세븐업 하나 있는데 손님용으로 이거 하나 드시고,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, 그런 멘트는 아니면 다른 데 혹시 아프신 데 없으시냐고, 저는 여기 오픈한 지 지금 한 5년 됐는데, 잘 좀 부탁한다고. 뭐야? 모르겠어. 뭐가 문제인지, 그지? 그거를 백난져가지고, 그거 하고 있잖아.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. 그지? 하는 일이잖아. 손님 한명 들어올 때마다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안 하잖아. 내가 여기 간데 여기서도
그냥 웃기만 해. 웃기만 하고, 이거나 하고, 별로. 그래서 거기서 약사하겠지. 뭐. 그래서 내가 원동준이겠지.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겠지. 거기 가서 그 산 거 거기도, 아, 다 하나 더 사라고. 뭐 하나 더 사면 그냥 좋잖아. 두 개 사니까는.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좀 이런 거 얘기하고 명함도 주고 뭐 명함만. 약사도 원래 좀 거리탑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, 그지?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친구 만들고 자주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지. 왜냐면 에비 블락이 약사가 있잖아, 그지? 그런 거면은 좀 답답한 것 같아. 어쨌든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는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는 뭐 별로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. 할 얘기는 없어. 근데 뭐난 빨리 가고 싶지. 빨리 가고 싶어. 이거 좋아. 1,500원밖에 안 해, 1,500원. 근데 과연, 이거 비슷한 거잖아, 이게. 비슷한 거잖아. 이거는 좀 세구나. 이 보면은, 이게, 크잖아. 두껍고. 이건 예상이 한 10년 쓸것 같은데? 또 그런 재미도 있어, 그지? 뭐 하나를 얼마큼 오래 쓰냐. 그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. 내가 제대로 보여줄까? 피구, 요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요. 그러면 꺼지잖아. 그러면 요거는 놔둬. 잘 확실할 거야. 그다음에 밥 먹고 또 펴. 그만 네 번, 다섯 번 핀다고. 근데 이거 독한 거를 벌써 얘기했던 거지. 이거 독한 거를 사야 돼, 그지? 독한 거를. 그지? 이거는 도둑해. 이건 도둑해. 이건 나한테 안 맞아. 안 맞아. 이건 나한테 딱 맞아. 딱 맞아, 이건 나한테. 딱 맞아. 한 번 50 받았는데. 근데, 어느 사람들은 이거를 원맥을 피더라고. 원맥을 똑같은 가격에. 그럼 이거 사가지고 한 번만 하게 났잖아. 그지? 뭐 담배 폼 잡는 거는 모르겠다. 폼 잡는 거는 어렸을 적에 많이 했으니까.